오늘은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네요. 5시 45분에 인력소개소에 도착하고 15분 정도 대기하다가 일이 잡혔다. 전번에 갔던 보도블록 사장님이 인력에서 사람을 2명 불러서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였다. 현장까지는 40분 정도 이동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동 중에 사장님이 오늘 기공반장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아무래도 오늘은 일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확 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장으로 사람이 2명이 더 온다고 하였다. 그러면은 오늘은 총 5명이 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40분을 달려 현장 근처 식당에 도착하고 우리는 아침을 먹었다. 그렇게 간단히 아침을 먹고 현장에 도착하고 먼저 옷을 갈아입고 오늘 현장은 초등학교 건물이었다. 우리는 사용할 연장을 내리고 작업 준비를 하였다. 영상처럼 이 부분에 내려앉은 보도블럭을 교체해줘야 된다고 하였다. 보도블럭 처음에 한 장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한 장을 빼고 나니 다음 장부터는 잘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나를 들러내고 7시 30분에 현장 근처 다른 인력에서 2명이 더 왔다. 맨홀 근처 세 군데를 들러내고 다음 작업을 하였다. 교문 앞에 꽤 많은 보도블럭을 드러내야 했다. 여기는 미니 포크레인을 불렀으니 작업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렇게 미니 포크레인 기사님이 작업 구역을 확인하고 보도블럭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지게차가 오늘 사용할 보도블럭도 날라놓고 걷어낸 보도블럭은 차에 실어서 버렸다. 교체하지 않는 곳과 만난 보도블럭은 곡괭이로 살살 빼줘야 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걷어지고 우리는 10시 반에 잠깐 쉬는 타임을 가졌다. 그렇게 쉬는 타임이 끝나고 나는 모래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모래 정리가 된 곳은 다른 반장님이 콤팩터로 가지기를 하였다. 다음은 보도블럭 놓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늘은 인력에서 데모드로 4명이 오고 기공은 1명이다. 그래서 나는 보도블럭 놓는 작업을 하였다. 사장님이 배워준 대로만 하면 되기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다. 그렇게 일은 진행이 되었다. 보도블럭 놓는 작업은 단가를 더 받아야 되지만 돈을 떠나서 솔직히 날라주는 게 더 힘들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11시 40분이다. 즐거운 점심시간. 우리는 현장 근처 식당에서 감자탕을 먹었다. 밥을 먹고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잠깐 수다를 떨며 잠깐 쉬었다.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내일 사용될 모래를 20자루 정도 넣으라 그래서 넣는 작업을 하였다. 그렇게 모래를 자루에 다 넣고 보도블럭 까는 작업을 하였다. 오전에 나르던 반장님이 오후에는 까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르는 작업을 하였다. 나는 반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지런히 날라주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3시 쉬는 타임. 잠깐의 쉬는 타임이 끝나고 보도블록 마감 부분 카팅해서 주면 넣는 작업을 하였다. 기계에 물도 채워주고 다음은 규사를 뿌리는 작업을 하였다. 항공마대에 들어있는 규사를 포크레인이 퍼다 주면 우리는 펴는 작업을 하였다. 규사를 뿌리는 이유는 보도블럭을 그대로 밟고 다니면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규사를 뿌려주면 보도블럭 사이로 스며들어서 완전히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한다.
주사를 어느 정도 펴주고 콤팩터로 다지기를 다시 한번 하였다. 영상처럼 보도블럭 설치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내일 사용할 모래와 연장을 실어주니 5시 30분이다. 즐거운 퇴근 시간. 나는 옷을 갈아입고 퇴근 준비를 하였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콘크리트 기공으로 다 했어요. 차가 너무 막히네. 아, 이 시간은 당연히 막히네. 현재 시간 6시 37분인데 이제 도착했어요. 자전거 타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7시가 다 돼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힘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오늘도 맛있는 저녁이 있다. 맛있겠다. 김치. 우와. 오늘은 김치볶음밥. 계란다 우리. 우와. 우리 딸은 뭐야? 치즈 김치볶음밥. 와. 치즈야.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진짜. 햄이 바삭볶아지 와야 좀 맛있냐. 고기나 햄 같은 거는 볶음밥에는 바삭볶아지. 엄마 깜짝이야. 바람에 바람이 녹아졌네. 느끼함을 김치볶음밥에 잡아주는 그 조화가 잘 맞는 거야. 그렇지? 김치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